우리 소상공인 또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물가하고 금리를 짚고 있습니다. 오늘은 금리를 짚어보는 그런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.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109를 기록했는데 그 전달보다 아마 2.5포인트가 오른 수준이고 이 정도 수치라면은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내수의 장기적 부진을 타파하기는 아직까지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. KDI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장기적인 내수 부진의 주원인이 고금리 장기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들의 내수 부진 주원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 연준 FOMC의 금리 결정과 연동돼서 결정되는 것이 추세입니다만은 미국도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해서 고금리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아마 2%대로 연속 3개월을 찍었는데 5월 달에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2.3, 2.4에서 좀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아마 그 다른 변수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문제가 자칫 집값 인상이라든지 다른 데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은 특위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우리 서민들 또 국민들께서 느끼는 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아마 여과없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이 충분히 참고해서 차후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함께해 주신 여러 특위님들 좀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핵심 요지만 짚어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 또 관계기관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